일반암 1호, 유사암 2000, 뇌혈관진단비 2000, 허혈성진단비 2000, 거기다가 종수수비, 관혈, 비관혈 구분 없고, 또 거기다가 표정항암까지 이 모든 게 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설마 있으면 내가 가입하게? 진짜? 보험왕!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애들 학교 받아주고 지금 회사에 부랴부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8시 58분인데요. 오늘은 좀 애들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학교에 받아주고 지금 회사 가서 또 유튜브 영상 찍고 이제 또 보험 문의 오면은 상담해야죠. 자, 오늘은 교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 상품은 1년 전에 출시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동안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설계사분들이 많아요. 저 또한 이 상품을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그리 추천도 안 해줬고 그리고 판매도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왠지 아세요? 바로 유사암 진단비가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뇌혈관 허혈성도 2000만원, 종수수비와 또한 표정항암까지 세트로 한 증권에 한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설계사분들이 솔직히 생명보험을 잘 추천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3분의 2일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 건강보험료도 생보험의 고질적인 안 좋은 상품 보장이 바로 갱신연특약이잖아요. 교양생명 내가 만드는 건강보험은 일단은 비갱신형으로 구성이 돼서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20년 납, 30년 납, 혹은 9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렇게 해서 납입기간이랑 만기기간을 조절이 가능하고요. 매우 유연해요. 그리고 생명보험은 솔직히 예전에는 2년 이후에 100%, 2년 전에는 50%였잖아요. 이제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1년 이후에 100%, 1년 전에 50%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고, 또한 2대 질병도 예전에는 뇌출혈 진단비와 그리고 급성심근경색파괴 진단비가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손해보험처럼 뇌혈관까지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뇌졸중이랑 또 허혈성 신장기랑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해서 보장범위가 폭넓다는 거죠. 손해보험의 질병코드와 똑같이 쓰기 때문에 매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종수수비잖아요. 근데 이 또한 교양생명은 관혈, 비관혈 구분 없고요. 근데 여기서 좀 단점이란 게 뭐냐면 5종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손해보험 같은 경우나 타사, 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5종 수수비가 1000만원까지 구성이 가능하잖아요. 뭐 DB손보야 2000만원까지 두 구자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근데 교양생명은 5종일 때 300만원까지밖에 한도가 가입할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거 빼놓고는 표정항암 치료도 5000만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고요. 또 보험료도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의 암특약과 똑같이 보장 범위도 똑같고 감액기간도 똑같고요. 또 2대 질병, 뇌혈관 허혈성도 오히려 1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뇌혈관이랑 허혈성 진단비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하나 손해보험이 이번 달까지, 그리고 현대해상이 지금 이번 주까지 이제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KB손보는 저번 주에 일단은 진단비 2000만원이 1000만원으로 축소가 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 다 넘어가면 뇌혈관 진단비가 2000까지 가입이 되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양생명 내가 만드는 건강보험은 계속 안보험이라고 하네요. 건강보험은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사암도 2000만원까지 되고요. 지금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유사암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데가 MG밖에 없거든요. 근데 MG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 달에 종수수비와 표정항암 치료비도 같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유사암 진단비 20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는 게 그거 외에는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뭐 뇌혈관과 허혈성은 1000만원까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타사 같은 경우는 현대나 하나 같은 경우는 뇌혈관 허혈성이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유사암은 10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고요. 근데 교양생명 내가 만드는 건강보험은 유사암 2000, 뇌혈관 2000, 허혈성 2000까지 이 모든 게 정말 각 세트로 한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 세 개 만족하는 상품은 거의 없거든요. 거기다가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 일반암 높게 가입을 하고 싶어도 5000 맥스 아니면 7000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요. 1억까지 원하면 찢어서 분리해서
뭐 두 회사로 나눠서 5천, 5천 아니면 7천, 3천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은 일반화 1억까지 50대 전은요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50대 이후는 8천 60대 넘어가면 5천 이렇게 해서 나이별로 보장한도가 좀 내려가는데요 근데 한상품은 일반화 1억까지 가입이 되는 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가 보너스로 유사한 2천 그리고 내열과 활성 2천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종수수비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표정항암 치료까지 같이 세트로 가입이 가능한 게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게 한상품으로 가입을 하면 비갱신용을 하면 물론 보험료가 비싸겠죠 제가 어저께 이 40대 남성 기준으로 이 모든 거 구성을 하니까 10만원대 초반 나왔거든요 제가 일단 지금 운전해서 간략하게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오후에 저희 프라메드 자문위원 회의가 있어요 예, 대표님하고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영업을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업로드를 못할 것 같아요 영상에 대해서 그래서 내일 금요일날 오전에 내가 만드는 이제 보장보험 40대, 50대 기준으로 그리고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상품을 좀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상품을 보고 나서 제가 너무 흥분이 돼서 내가 여태까지 손해보험만 추천을 해줬구나 생명보험에도 뭐 이런 상품이 있는 회사가 솔직히 많진 않아요 그것도 비갱신형으로 그것도 유사함 2000, 내열과 2000, 활성 2000 종수수비와 표정항암까지 이 모든 걸 다 한 번에 또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게 거의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의 또 장점 뭐냐면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뭐 모든 합병증이나 그 다음에 뭐 질병이나 뭐 고질병 이런 질병이 있어도 표준형 그리고 할증도 없고요 표준형으로 저렴하게 암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류도 있냐고 서류도 없어요 진단 받냐고요 진단 받고요 무진단 무서류로 표준형으로 고지만 하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솔직히 맞긴 맞아요 왜냐면 고지혈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는 솔직히 암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의학계는 의료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연관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뇌혈관이나 그다음에 심장질환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보나 유병자나 할증으로서 가입이 되지만 암은 솔직히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계사분들이 몰라서 유병자 암보험 아니면 할증이 되는 암보험으로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거기다가 불편하게 예, 가입하실 분이 솔직히 시간도 바쁜데 진단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서류를 띄워라 뭐 뭔 놈의 서류가 또 이렇게 많아요 근데 동양생명 내가 만든 암보험은 손해보험의 보장 범위와 그 다음에 한도를 더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병자가 아니에요 일반 건강체 표준형으로 저렴하게 고지만 하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매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해서 제가 이번 달은 예, 추천해 드릴 거고요 그전에는 뭐 유사 2천만원 원하면 MG 그 다음에 뭐 3대 진단금 저렴하게 원하면 롯데 그리고 더더욱 저렴하고 병력이 없으면 농협손해보험 그리고 수수비를 원하면은 DB손해보험이나 KB손해보험 아니면 메리츠 이런 손을 제가 추천해 줬는데요 지금은 한 상품으로 묶어서 이 모든 걸 가입이 원하면 동양생명 내가 만드는 건강보험을 제가 추천해 드릴 거고요 수수비는 좀 약하기 때문에 수수비만 따로 종수수비, 질병수수비, 상해수수비, 뭐 21대, 다빈도질환 이런 쪽으로 해서 DB, KB, 메리츠로 저렴하게 추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내용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항상 좋은 상품 공부해서 예, 좋은 상품 정말 저렴하게 가성비 좋은 상품을 추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